9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9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 나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우리가 여태 공부하신 관리계획 내용은요, 뭐 단위로 하는 내용 계획이에요? 도시 군 단위로 했죠. 그럼 우리가 부산시가 하나의 도시잖아요. 부산시가 하나의 도시다. 그러면 부산시를 단위로 우리가 용도 지역도 만들고, 맞죠? 필요하면 지구도 지정하고, 구역도 지정하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지하철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지구는 하나의 마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부산시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마을이고, 이 마을이란 말은 부산시라는 하나의 도시 아니면 도시군의 일부를 말하는 거죠. 도시군의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마을을 어느 마을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느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마을에 대해서 마을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 신도시를 만든다, 재개발을 한다 하면은 다 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그 나중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하면은 다 거기도 뭘 만들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 계획이다. 우리가 일반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평면적으로 뭐 용도를 제한하는 개념이지만, 얘는 평면적인 계획에다가 입체적인 계획, 건물 짓는 계획까지 다 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중심 상업지역이다 라는 게 용도지역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중심 상업지역이 용도지역이 결정되면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세 가지의 행위를 제안하죠. 첫 번째는 건축 제안을 합니다. 아니? 건축 제안을 하고, 두 번째는 건폐율을 제안하고, 세 번째는 용적률을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제안하는데 쉽게 말해서 중심 상업지역의 건축 제안, 우리가 아까 대통령 영에 있다고 공부하셨죠? 박스가 21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스 21개. 중심 상업지역이니까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중심 상업지역 같이 땅값이 비싼 이런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건축이 불가능한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를 제한할 때 나열식이 있어요. 나열식이 있고 제한식이 있는데, 나열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을 수 있는 걸 쭉 나열을 해놨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만 지을 수 있어. 근데 제한은 못 짓는 걸 정해놨어. 못 짓는 걸 정해놨으면 거기에 못 짓는다고 정해진 것 말고는 다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허용되는 범위를 넓게 해주기 위해서 제한식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못 짓는다, 이렇게 제가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중심상업지역에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중심상업지역에 땅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나는 이 중심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이 용도들, 수많은 용도들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할, 내가 중심상업지역에 땅까지 있으면 여기 내가 뭐 하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고민이 된단 말은 일반적인 토지, 우리가 용도지역은 일반 토지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특수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토지는 내가 어떤 건물을 지을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내가 땅이 있어, 하나가. 땅이 있으면 용도지역은 틀림없이 있는 거고, 이 땅에 뭘 하지 고민이 된다니까. 내가 농림지역에 땅이 하나가 있어, 관리지역에 땅이 하나 있어. 그럼 내가 여기 뭐 하지 고민이 된다니까. 건물을 혹시 지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고민이 되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우리 일반 토지예요.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에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방이 하나가 있다, 이게 부산이다.
부산이라는 하나의 방이 있다. 내 방에는 장판지를 깐다. 장판지는 다 깐다면서. 장판지 다 깔고. 근데 거기다가 장롱을 갖다 놨죠. 장롱 갖다 놓은 게 용도구역. 그러면 용도구역을, 장롱을 갖다 놓으면 용도 지역 지구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래, 지역 지구에 구역이 지정되면은 행위 제한은 어디를 제한받아? 용도구역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응? 기억납니까? 자꾸 봐야 돼. 그런데 이번에는 내 방에 장판지를 덮어버린 게 한 개가 더 있다는 거야.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에요. 그럼 여기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버리면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애기들이 쫓아다니고 쫓아다닐 때 안 다치게 푹신푹신한 스펀지 같은 이런 걸 까는 거야. 거기다가 뭐 가나다라 뭐 ABCD 뭐 글도 바뀌어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까는 건 이건 장판지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 이건 또 나름대로 특수한 목적이 또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내 방을 일반 토지를 덮어버리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용도구역이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어요.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덮어버리면 안 보여. 그럼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든.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라 이 말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 동네에 이쪽 동네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었다. 물론 밑에 용도지역은 있겠죠. 장판지는 있어. 여기도 중임상업지역이라고 가정합시다. 다 중임상업지역이야. 중임상업지역인데 요 동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거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단 말은요.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라면서 하나의 마을을 단위로 뭐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구역을 정한 거예요. 구역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했기 때문에 이 동네에는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죠. 계획을. 그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이 동네는 아예 계획을 딱 짜버려. 그러면 내가 이 동네에 땅이 하나 있어. 그러면 여기에 땅은 밑에 용도지역이 중임상업지역이죠.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야. 중심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거 여기서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버리면 용도지역은 안 보여. 중심상업지역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이 동네는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필지별로 다 계획이 나와. 여기는 어떤 건물을 지으라고 다 정해줘버립니다. 용도도 정해줘. 1층에는 뭐 넣고, 2층에는 뭐 넣고, 3층에는 뭐 넣고.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요. 그 건물 한 동이 전부 용도가 같은 거 아니죠? 이 건물도 1층, 2층, 3층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줘버린다니까. 그러면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줘버리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구역은. 계획대로 무조건 가야 돼요. 또 용도 정해줘 버리죠. 건폐율도 정해주죠. 용적률도 정해주죠. 다 정해줘 버려. 뭐까지 정해주느냐? 건축물의 높이까지 정해버려. 높이까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땅을 하나 샀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들어봤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띄워보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다 열람이 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띄워보니까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구단위계획구. 그러면 밑에 뭐 용도지역도 나와 있겠죠. 중심상업지역이고 뭐고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그 동네는 지구단위계획을 봐야 돼.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 얼마까지 높이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는가를 계획으로 딱 정해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은 이 내용이 필수예요. 이런 것들을 딱 정해놓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도 정해놨느냐. 이 건축물, 건축물에 관해서, 뭐, 필수는 아닌데, 배치. 그냥 지금은 듣기만 듣는 거예요. 형태, 색채, 건축선. 이런 것까지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건축물의 배치. 내가 대지가 있는데 건축물을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한다? 아시겠죠?
건축물의 형태, 모양을 어떻게 짓는다. 우리가 어떤 뭐 TV 같은 거 보면은, 특히 뭐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건물이 똑같이 그죠?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진 경우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으로 딱 모양까지 짜놓는다니까. 색깔까지. 색깔까지. 건축선. 우리 건축법에 가면은,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선은 그 튀어나오게 건물을 못 짓게 딱 선을 정해주는 거야. 근데 이런 것까지 배치, 형태, 색채까지 다 정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계획을 짜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은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일반 토지용 계획에 비추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하고 일반 개발 계획을 비교를 하면요.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을 하잖아요. 거의 실패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에.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그러니까 내 방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란 것을 매트리스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범위가 이거 갖다 놓다 보니까 좋아. 푹신푹신하고 여기 잠을 자도 되고 좋아. 그래서 이 갖다 놓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발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실 부분은 자, 지구단위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반 토지에서 하는 행위제한 있죠. 행위제한 요 세 가지를 요것들을 구체적으로 뭘로 정해준다는 거예요? 계획으로 정해주는 거야. 계획으로. 아시겠죠? 예, 용도, 건폐율, 용역 이런 계획으로 정해가지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도시군의 전부에 대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부산시의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버린다는 말은 부산시는 모든 토지가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어.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지. 예.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면 돼. 그럼 공법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무슨 어디다? 북한. 북한은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국가가 계획한대로. 국가가. 우리 가끔 요즘에는 뭐 북한의 어떤 그런 마을이나 이런 아파트가 한 번씩 비치죠. TV에 비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획이 상당히 잘 돼 있다. 이제 도로도 넓고 도로가 엄청 넓어. 아파트도 막 많이 짓고 그래요. 도로도 넓어. 근데 차는 없어. 차 가끔 한 대 지나가고 그 보니까는 수름 막 그 소가 이게 구름 아래 끌고 도로로 차도를 지나가. 자전거도 지나가고. 그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를 연상하면은 아시겠죠? 지금 우리 북한하고 우리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도시군의 전부는 될 수 없다. 우리 집에 그걸 물어봐. 도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하는데 토지용을 뭐 하려고? 합리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을 정해주면 어떤 걸 할까요? 내가 땅이 있어 뭐 할까? 뭐 하긴 돈 되는 거 하겠지. 그죠? 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하니까는 돈이 돼.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땅 가진 사람 뭐 할까? 뭐 하긴 노래방 하지. 그럼 그 옆에 땅 가진 사람 뭐 할까? 노래방 하겠지. 제일 돈 되는 거 하겠지. 무슨 내가 장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응? 우리 조상 대대로 막 일본처럼 그런 장인 정신 이런 거 없잖아. 우리는 돈 되는 거 하지 뭐. 그러면 전부 노래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화명동이라는 요 신도시에서 전부 뭔가 특정 업종만 계속 쭉 다 있다면은 생각해보세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어. 얼마 전에 뭐 합격자 모임을 한 모양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회식을 하면은 딱 절차가 정해져 있잖아. 1차 안 가봐도 뻔하다. 삼겹살집에서 삼겹살 먹고 된장하고 소주 마시고 2차 어디로 가? 노래방 가지. 그러면 노래를 부르고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가 집에 적어도 다른 한 군데는 더 가야지.
아니 뭐 해장국을 먹든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를 부르다 나왔어. 또 어디가? 또 노래방 가야 돼. 그냥 노래방밖에 없는데 뭐. 그러니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계획을 딱 짜주는 거야. 얘는 노래방하고, 얘는 국밥집하고, 여기는 찜질방하고, 아시겠죠? 딱딱 적여주는 그게 지구나 이게. 그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기능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이 지구단위 계획 공법이라는 건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에요? 개인을 위한 거야? 우리 지구, 마을 전체를 위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솔직히 중상업적인데 나보고 여기에 지금 술집 못하게, 위락시설 못하게 계획으로 짜놓으면 못하는 거야. 그러나 마을 전체는 기능이 어떻게 된다? 마을 정진이 되지. 또 미관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미관을 향상시키는, 미관을 향상시키는, 개선한다 그럽니까? 미관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미관을 개선해야 되겠다 할 때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양호한 환경 확보라고 되어 있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거. 양호한 환경 확보.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기능 정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수립하는 게 뭐다?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안 외워도 돼. 이거 시험에 안 물어봐. 이거 외워봐야 기미환 이렇게 외워. 기미환. 기미가 생기는 환인지 뭐 기미를 없애는 환인지 몰라도 외워봐야 기미밖에 안 생겨. 기미환. 외워봐야 기미밖에 안 생겨. 그래, 기미환 벌써 외웠어. 기능증진, 미관개선, 양호환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뭘 물어보느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의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토지를 합리화하고 기미환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아니다? 이죠. 관리계획 내용이 5번이잖아. 그러나 범위는 도시군의 전부가 아니고 도시군의 일부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범위는. 그럼 절차는 좀 무슨 절차? 절차는 다 관리계획이죠. 그래, 누가 결정해? 결정권자가 하지. 그런데 얘는 결정권자에 누구도 들어가요? 시장, 군수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자가 다 결정권이 있다. 자, 읽어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밑줄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자, 그 일부의 동그라미 우리 시험에 물어본 걸 일부를 물어봅니다. 전부라고 하면 안 돼요. 99페이지 있는 거예요. 99페이지. 일부에 대해서 첫 번째, 토지 이용을 마한다. 합리화한다. 합리화 살짝 밑줄. 기능경진, 기능 밑줄. 미관개선, 미관 밑줄. 양호한 환경, 환경 밑줄. 기미환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개념은 도시군 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이 뭐야?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닙니까? 그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군이죠. 그 도시군이 뭔데요? 특광시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특광시군의 일부 이런 뜻이에요. 응?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특광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자, 그럼 우리는 지구단지 계획은요, 계획은 특징이 다른, 우리가 계획사업 하려면 아까 시설부지 만들었죠? 개발사업 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요. 그런 거 할 때는 계획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구역을 지정하는 게 맞거든. 근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구역을 먼저 묶어놓습니다. 이 동네를 개발해야 되겠다. 재개발해야 되겠다. 구역을 먼저 묶어놓고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요.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무슨 절차? 대답 자꾸 하셔야 돼. 무슨 절차? 관리계획. 우리 전부 관리계획 내용 보고 있잖아. 관리계획으로 결정 것이 하죠. 지구단위 계획 무슨 절차?
이것도 관리 계획이요. 다 절차는 무슨 절차로 한다? 관리 계획 절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내에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관리 계획으로. 만약에 구역만 만들어 놓고 계획을 3년 내에 고시 안 하죠?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날아가요. 왜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아까 밑에 용도 지역이 다 덮여버리죠? 용도 지역이 의미가 없고 무조건 뭐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돼? 계획들을 이용해야 되거든. 그런데 구역만 지정해 놓고 계획이 계속해서 안 나오죠? 그러면 내 땅에 우리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구 지정되어 있으면 계획이 안 나오면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거 지으려고 허가 신청 들어가죠? 그럼 뭐라 그래? 기다려. 계획 나올 때까지. 이 동네는 계획대로 가야 되니까 허가 안 해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3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구역이 지정되면 3년 내에 계획이 결정고시 되도록 하고 있고 안 하면 구역 날아간다. 자, 우리가 여태 공부하신 걸 참조를 하면 구역은 쫀이죠. 쫀에서는 학습 목표가 뭐다? 대상과 절차죠. 대상과 절차. 자, 절차는 이제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누가? 결정권자가. 이거는 시장 운수까지 결정권 있죠. 무슨 절차? 관리계획. 이 계획도 마찬가지. 절차는 다 관리계획이에요. 결정권자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안다고 보고 우리는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요걸 잡는 게 목표예요. 요걸 잡는 게. 요걸 이제 좀 암기할 게 좀 나오는데 뭐 이번 진도에서 뭐 굳이 뭐 암기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이해를 하고 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다 지정할까? 어느 마을을 도시군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수립을 하는 계획인데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일단 기억하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어느 동네를 개발을 한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일까요? 지정해야 된다가 원칙일까요? 만약에 개발을 하는 동네는 전부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개발은 전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한다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지정한단 말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안 하면 난개발에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은 지정할 수 있는 것 중에 딱 하나만 공부하고 갈 거예요. 1월달까지. 요것만 잘 가져가면 되는데 요걸 3월달까지 안 가져와. 그래서 또 어려워요. 자, 우리는 도시지역하고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있죠? 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요건은 좀 달라요. 시골지역은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시골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파트만 몇 동 떨렁 지었어. 아파트만 몇 동 떨렁지 한두 동 지었어.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뭐 예, 아파트 단지 지은 거 보면은 가끔 뭐 창원에도 그렇고 보면은 어떻게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 아파트만 빼곡 지어놨어요. 아파트만 빼곡하게. 그럼 이 사람들은 잠만 자나 여기서 밥만 먹고. 그러면 다른 기반시설이 없으면 안 돼. 기반이 없으면. 그 시골에서는 함부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못 해요. 그러면 시골에 지정하려면 규모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규모가 크게 개발해야 난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작게 개발해야 난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작게 하는 게 난개발을 안 하는 거지라고 생각되는데 작게 하면은 난개발이 돼요. 만약에 아파트 한두 동만 떨렁 지어 놨다. 아파트 한두 동 보고 한두 동 보고 도로 상하수도 그죠? 응. 또 넣기도 그렇고 만약에 없다면 땡기기 힘들다면 두 번째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교예요. 사람이 살면은 반드시 초등학교는 있어야 됩니다. 애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학교 안 갈 수 없잖아. 근데 초등학교는 작게 개발해가지고는 초등학교 들어갈 수가 없어. 아파트 한두 동 보고 마트 들어갈까? 아파트 한두 동 보고 병원에 들어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이거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시골은 하려면 크게 해야 돼.
크게 한다고 아무 때나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발이 될 수 있는 땅에 규모가 커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이 개발이 잘 안 이루어져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커야 되는데 그 큰 규모를 이게 확보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시골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개발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얘는 놔두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동이죠. 도시지역은 주상공동이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은 기반시설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지. 여기 옆에 주거지역이 있어. 옆에 녹지지역이 있어. 그럼 녹지지역에 집을 덜렁 한동 지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 그래서 도시지역은 조건이 없어. 주상공동에서 뭐만 되면 개발이 되면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반대로 개발이 안 되는 땅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시의 녹지지역은 개발 안 되죠. 네. 녹지지역 자체가 지구 단위구역의 지정 대상은 아니에요. 여기 무슨 지구가 지정돼서 개발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럼 녹지지역이 용도지역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뀔 수는 있죠. 바뀔 수 있잖아요. 무슨 절차로 바꿔요? 관리계획 절차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녹지가 만약에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바뀐다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녹지가 풀리는 거예요. 주상공은 무조건 개발하는 땅이거든. 그러면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된다 그러면 여기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 개발 안 되는 땅이 있어. 우리 용도구역 있죠. 아까 용도구역에 뭐가 있었어요? 개, 도, 시, 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하는 거예요. 바닷가. 그러니까 얘는 도시적이다 아니다. 얘는 아니니까 빼고 개도시는 도시적이 지정하거든. 도시적인데 개발제한구역. 다른 건 몰라도 개발제한구역은 많이 들어보셨잖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다는 건 개발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한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시가와 조정구역도 얘가 지정되면은 나는 뭐 했다? 우리는 뭐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 나는 뭐 했다? 망한 거야. 그 정도로 엄격하게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도시가 풀리는 경우가 있죠.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한단 말은 어떤 의미예요?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개발을 하겠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이거든.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거 다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에요. 또 도시에게 개발 안 되는 땅이 또 있어. 일반 근린공원. 요즘에는 신도시 만들면서 공원들 많이 만들죠. 공원부지. 그 공원부지가 해제돼. 해제된다는 말은 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동네는 지정이 된다. 지정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번 진도는 이것만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 쪽에는 뭐가 개발 안 되는 땅이다? 녹지 지역.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은 다 개발이 안 되는 땅이죠. 개도시 공원이 뭐가 된다? 해제하면 지정할 수 있다. 요 정도 일단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구역 구역 지정해가지고 임의적 지정 대상 돼 있죠. 그거는 도시적 얘기입니다. 그 여기에다가 옆에 도시적이라고 적으세요. 99페이지 맨 밑에. 임의적 지정 대상 옆에 있죠? 도시적이라고 적으세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번에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 있죠? 거기도 도시지역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필수적,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 이 말이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3번 도시적 외지역 있죠? 밑줄 도시적 외지역. 자, 시골에도 도시적 외지역도 지정할 수 있죠? 그 도시적 외지역까지는 놔두더라도 우리는 도시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99페이지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괄호를 한번 묶어볼까? 얘가 누구예요? 결정권자. 전부 결정권자죠.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밑줄. 자, 왜 제가 전부 또는 일부의 밑줄을 그었을까? 그 위에 의의 일부 있죠? 그 위에 의, 일부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자, 도시군은 다시 말해서 도시군, 부산시는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발하는 그 마을 있죠? 동네는 전부도 지정할 수 있고 일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부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절차는 아실 테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밑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밑줄 주시고 그럼 다음 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그 박스에 있는 대상은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보셨느냐? 8번을 보신 거야. 8번. 이번 진도는 8번. 8번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갑니다. 개 동그라미, 도 동그라미, 시 동그라미, 공원 동그라미, 개도시 공원입니다. 개도시 공원에서 밑줄 뭐가 된다? 해제되는 구역. 해제. 해제가 돼야 돼. 또 녹지 지역 괄호, 녹지 지역에서 괄호를 묶어 버리세요. 녹지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또 가로 묶으세요?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변경 동그라미 치세요. 녹지가 뭘로 바뀌어? 주거상업공업으로. 뭐 새로 도시지구를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도 있는데 그 박스 중에 이번 진도에 그것만 좀 기억하고 가시자고요. 도시지역 중에 개발이 안 되는 땅이 풀릴 때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번 진도에서 하나도 안 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안 보실 거예요. 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면 뭐가 나올까요? 104페이지 보면 지구단위 계획의 설명 나오죠. 자, 지구단위 계획은 뭐를 공부하느냐 하는 것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에서는요, 우리 학습 목표가 첫 번째는 계획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계획의 완화인데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실까요? 아까 중심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 하는 행위자를 이걸 뭘로 계획으로 짜버린다고 그랬죠? 계획으로 정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뭐를? 용도, 건폐율, 영역률 뭐까지? 높이까지 계획으로 정해줘버려. 그러면 우리 개인은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나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게 이런 것들을 계획으로 정하면서 각종 그 내용을 뭐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용도지역에서 용도지역으로 하면 못 짓는 것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해줄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면 이런 건폐율 용적률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완화도 시켜주고 아시겠죠? 높이도 우리가 한번 건축법에 가면 높이지 않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그런 것들을 계획으로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완화도 시켜준다. 그럼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은 계획은 뭘 공부한다? 내용과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의 내용이 뭔가요? 이거 하고요. 계획으로 뭐를 완화시켜줍니까?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시험은 이 구역 파트와 계획 파트. 어떨 때는 구역이 나오기도 하고 계획이 나오기도 하지만 요즘에 문제는 거의 뭐 전부 섞어서 이렇게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 출제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계획의 내용은 이번 진도는 한 개만 보고 갈까요? 계획의 내용은 104페이지. 뭘 제가 설명드렸어요? 4번을 설명드렸죠. 4번하고 5번하고 묶어보세요. 박스 안에. 104페이지. 박스 안에 4번, 5번을 묶어보세요. 그 4번은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죠. 용 동그라미. 건폐율이죠. 건 동그라미. 용 동그라미. 높이, 높 동그라미. 높이는 최고한도나 최저한도를 정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3번 요거는, 5번 요거는 4번인가요? 4번은 필수예요. 3번하고 4번은 어디 갔습니까? 2번하고 4번이 필수죠. 2번하고 4번 옆에다가 필수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2번하고 뭐 4번입니다. 그 4번은 건축물 결정하는 거죠. 건축물 중에는 뭐는 필수다?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건, 용도 이게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기반시설이죠. 기자의 동그라미 기반시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뭔가를 개발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짜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도 결정하는데 건축물 중에는 용건, 용도번 꼭 들어가야 돼. 근데 4번에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있죠? 배형색건입니다. 동그라미 배형색건. 배형색건까지는 필수다, 필수 아니다? 필수 아니다. 그래서 그 박스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박스 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에는 보고 계시죠? 다음의 사항 중 밑줄 2와 4의 사항을 포함.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뭐 해야 된다?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필수가 2번하고 뭐다? 4번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2번과 4번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필수다, 필수가 아니다?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이번 진도에서 안 봅니다. 내용 받고 저 밑에 양가로 4번에 완화 있죠? 그러니까 계획에서 우리 학습의 목표가 뭐다? 내용과 완화.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목에만 밑줄을 그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뭐 우리 국회법을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이 뭐가 끝난 거예요? 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거. 끝났죠? 그러면 계획으로 하는 사업.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계획사업으로 안 하면 뭘 받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아시겠죠? 개발행위 허가가 뭔가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